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할 때 국민을 속였다 하는 비판이 속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메우면서 여기에 이 농지관리기금, 자 여기에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가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농업용지로 만들었다. 용지를 농업용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잼버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매립이 다 되고 나면 그걸 다시 골프용지 말하자면 관광 이 용지로 바꾸기로 했다 합니다. 관광 용지로. 골프 여기다가 골프 레저 시설을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농업 용지에서 골프 시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농업 용지를 매립지를 농업 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고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앞으로 레저, 골프 이런 LPGA, 뭐 PGA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 하고 해서 여기 또다시 용도를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업용지에서 말하자면 레저 용지로 관광 레저 용지로 변경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선은 농업용지로 해놔놓고 나중에 정권이 연장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득하려고 한 거다니까.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지금 여기가 농업용지로 되어 있다면 여기가 여기 시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농업용지 안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부대시설 거기 안에 이게 뭐 간이 매점 같은 걸 쓸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알고 봤더니 여기는 지금 농업용지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유수면 바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지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농업용지로 한다고 해서 돈을 타가지고 거기에 이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골프 레저 용지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그대로 공유수면 바다로 돼 있다. 그래서 준공검수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를 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 농업용지에 들어올 수 없는 골프장 건설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 6일 날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원경 환경부 장관, 송하진 전북지사, 그리고 이철우 새만금 개발청장 등 정부 민간위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 새만금 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기존의 관광 레저용이던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으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서 당시까지 지지부진했던 간척지 매립 작업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용지가 매립되고 또 부지가 정리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땅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 농지가 돼야 농지관리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관광 레저 용도, 관광 레저로 이 용지를 설정하다가 바꿔가지고 농업 용지로 바꾼 것은 그야말로 정부 기금을, 정부 자금을 떼어쓰기 위해서 농업 용지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송하진 전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잼버리 부지의 신속한 매립을 위해서 관계 부처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 김용록 전 장관은 농림부의 매립을 담당하고 대회 후에 단기간은 가축 사료 단지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담당한 농림부 산하의 농어촌 진흥공사는 기금 1846억 원을 들여서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 등의 8800여 헥타에 대한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잼버리 부지는 줄곧 농업 용지로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용도 변경을 결정한 이날은 바로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2011년 발표된 기본계획이 있었지만 2017년도에 잼버리 유치 이후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 이날 새만금 개발청은 잼버리 부지가 포함된 관광 레저 지구에 PGA나 LPGA와 같은 메이저급 골프 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리조트 등의 관광 호텔을 짓고 수로를 활용한 조정 경기장이나 또는 승마장과 자전거, 안반, 등반,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등의
이른바 익스트림 스포츠 공간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조트나 골프장, 승마장 등은 농업 용지에서는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관광 레저 용지여야 합니다. 1,800원대의 농지 기금을 쓰기 위해서 용도를 농지로 바꾸면서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을 홍보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추후에 잼버리 부지에 골프장 등을 만들려면 관광 레저 용지로 용도를 재변경해야 되는데 이 경우 받은 농지 기금 1,846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개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관광 레저 용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더 매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가 더 쉬워야 된다. 자,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잼버리 부지에 복합 리조트 등이 들었으면 연일 교통량은 차량이 15만 9,500여 대이 달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15만 9,580대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량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역 앞에 세종대로 세종도로의 왕복 10차로인데 여기가 하루 교통량은 5만 3,578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IC 교통량은 18만 7,760대입니다. 당시 여기 미관측전인데 여기 도로 철도가 없던 잼버리 부지에 서울 수준의 교통량을 전망했다 하는 겁니다. 서울 수준에.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서울의 세종대로 앞에 하루 교통량이 5만 3천여 대인데 그런데 여기 잼버리 부지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차량이 하루 15만 대 들어선다고 합니다. 15만 9천 대, 약 16만 대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IC가 18만 대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이는 잼버리 부지의 교통량 전망치를 최대한 높게 잡아가지고 새만금 지역 안에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의도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 매립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놓고 또 애소 예산이 필요하자 관광 레저 용지로 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안병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 잼버리를 하겠다, 이미 잼버리를 한 것이죠. 여기에 잼버리가 바로 농업용지가 아닌 농지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했다는 겁니다. 농지준공을 일부러 미뤘다는 겁니다. 농지준공을. 왜? 여기 앞으로 골프 레저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용도는 농업 용지로 한다고 해서 이 농지 관련 기금을 써가지고 1,800억 써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아직도 준공을 하지 않고 바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잼버리는 바다 위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자. 축구장 1200 규모의 광활한 부지 4만여 명이 12일간 여기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실, 뭐 상하수도, 전기시설 수백억 상당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농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지에서. 농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다를 다 메워놓고도 완벽한 준공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소유의 공유 수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잼버리도 법적으로 바다 위에서 열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말 매립공사를 완료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농지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자, 법적으로 농지가 됐을 때는 제약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회를 하려면 농지를 다른 목적에 쓰겠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생활폐수, 배출시설 설치부터 원칙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식음료 판매점은 물론이고 잼버리의 기초시설인 야영장 역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을 농지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유보하면 그야말로 그 이야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잼버리 부지에 무려 300억에 육박하는 시설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가 행정구역상 바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그래서 공유수면이니까 공유수면법을 따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국고에 쌓아둔 1,800억대 농지 기금만 축내고
결국 바다를 남긴 꼴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부터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낙연 당시 총리 또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에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류상으로 농지 조성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투입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이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 농지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농지 관련 기금 1800억을 써가지고 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작 이 땅은 농지를 쓸 게 아니고 관광 레저로 골프장을 만들고 뭐 이런 그 호텔도 만들고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잼버리 행사를 열 때는 여기 준공을 아직 밀어버렸다.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농지가 아니라 바다다. 바다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시설물을 하는 거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붕 뜬 상태에서 지금 12일 동안 행사 준비를 바다 위에서 설치물을 만들고, 그래서 4만 5천여 명을 데려다가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고, 한 며칠 동안 사실상 법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고, 왜 이런 결정이 가능했는지, 자, 이것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